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6시 30분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TV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문의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만렙이사 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반냅 의사 이진환입니다. 오늘은 뭐 설전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워낙 예, 저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워낙 혼자서 말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끼어들 틈을 못 찾았던 우리 김홍진 대표님 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김홍진 대표님은 뭐 말씀이 필요가 없죠. 예, 우리나라 옛날에 브리티시 텔레콤의 부사장 사장 다 하셨고, KT에서 본부 사장 하셨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제일 주도하고 예, 칼럼도 우리나라 날카로운 칼럼을 많이 예 쓰셔가지고 IT계에서는 뭐 대표적인 분이시고, 저는 또 동아일보도 칼럼 한두번 쓰셨는데 그 IT조선에 빠졌네요. 고정 칼럼 쓰고 계시죠, 지금? 그 고정이 아니라서. 김홍진 IT 세상 등등 하여간 엄청난 분을 모셔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근데? 오늘 이제 IT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5G 그리고 의료가 5G와 만났다. 인공지능 의료가 만나서 네. 도대체 이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네. 또 아울러서 또 의료라고 하는 또 반드시 세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이 세상이 연계돼서 어떻게 변해야 우리가 좀더 보다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을까 네네.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엄청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얼마 아유, 전에 아는 분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가봤는데 세상에 아파트 내에서 이게 단추 하나 누르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되는 시대에서 지금 그걸 또 핸드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는 뭐그 집의 날 기온 그 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 장치들을 다 온오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제 왔더라고 이미 예, 그거는 그 시대는. 얼마 전에 무슨 해킹 당해가지고 그게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네. 예. 근데 하여간, 여드름, 열혈 팬 구드름 꽁치님, 예, 아유, 추우신 것 감사합니다. 같고 구두를 많이 입고. 일단 뭐 세상이 변했죠. 이게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마치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자동차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야, 그 당시에 마차 타던 사람들이 이 뭐죠? 이 무슨 차죠? 이게 전기 자동차겠네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내연기관 차죠, 이것도. 내연기관차. 예. 야, 차 모양 차 보니까 모양 잘안 포드 보니까 차 뭘까요? T자 T형 모델 같은데. 네, 아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참이그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몰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야. 그 비싼 일이 요새 뭐 이게 차뿐만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다, 뭐 5G다, 그렇죠. 클라우드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한꺼번에 막 들어오니까 아유, 그리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본격적으로 그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도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들이 싹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는 세대들도 이미 완전히 다른. 자라는 세대들은 직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 바뀌니까. 우리랑은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져서.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의료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다 의료 말고도 또 세상하고 엮어서 뭐 오늘 한 시간 동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죠. 예. 지금 의학 박사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하실 때그 게임 체인저라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새 지금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네. 그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거를 보면 그 체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현상들이 말씀을 일어나서 찌르시네요. 참 그런 것들이 좀더 걱정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저도 아까 얘기한 칼럼에서도 몇번 썼는데, 이게 결국 어차피 그런 싸움은 있기 마련이에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그 물결로 체인지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그 물결이 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이 있죠.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스마트폰 나왔을 때
옛날에 잘 나가던 노키아니 모토로라가 다 망했잖아요. 이러면 그 애플이 이제 그 예, 진짜 옛날 최근에도 예. 옛날 핸드폰 그 얼마 안 된 거지만 그러니까 예. 항상 얼마 안 돼요 사실 얼마 안 항상 이런 큰 체인지의 물결이 올 때는 그게 몰락하거나 뭐 그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역사상으로. 네. 네. 근데 그거를 거역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 그 이 분야에 못 닦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거는 네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을 비롯해서 이게 또는 일부 국민들 뭐 이런 세력들이 그 물결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은 우리 혼자 우리나라만 이거를 막고 있으면 네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전 세계는 그 물결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데 참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사실은 어떤지를 지금 포지션을 정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뭐 예를 들면 단순히 저는 이거를 보는 거를 단순히 인공지능 뭐 이게 5G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뭐 이 박사님 하시는 대로 암 진단을 조금 뭐 이렇게 임프루브 시켜 이렇게 네. 암 진단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도구로 쓰냐 안 쓰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요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다 들러없는 거를 얘기하죠. 완전히 그렇죠. 로봇가 변신하는 네네. 것 마냥 완전히 원래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생긴 싸움 잘하는 로봇이었는데 갑자기 바꾸면 자동차가 돼버리고 뭐 이렇게 변신하는 네. 거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네.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의료계도 고민해야 될 거가 약간의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옛날에 영상의학을 써서 의학 진단을 조금 더 잘하고 치료를 네. 잘하고 이 정도의 네. 체인저가 지금 아니다는 거지. 저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뭐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그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까지 다 합해서 아예 의료 그 전체를 트랜스폼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 병원 서비스 또는 심지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 뭐 이런 등등 모든 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5G가 상용화 됐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 기술로 처음은 아닌데 저 네. 저가 우리나라가 의지도 좀 더 있고 네. 뭐 또 저 경제력도 좀 그렇고 네. 또 예를 들면 새로운 저런 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옛날부터 통신 분야에 있던 사람이라서 벽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벽지 효과 이런 월페이퍼, 아, 예, 월페이퍼 예. 왜냐면 집이 조그마하니까 예. 벽지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어? 미국 같은 예. 나라는 너무 예. 땅덩어리가 커서 예. 저거 벽지를 한번 바꾸려면 그치.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기술이 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저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지. 네. 한편으로는 집이 조그마하니까 네. 좀 나쁜 불리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집이 조그마하니까 벽지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G에서 4G, 5G 빨리 바꿀 네. 수 있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어드밴티지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 어드밴티지를 아까 얘기한 것 마냥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살린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문제죠. 지금 제가 빅데이터나 AI나 5G나 이런 건 저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저게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그 기술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못했던 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5G가 의료계에서는 뭐를 의미를 있냐면 굉장히 이 많은 영상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 이러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량을 보내려면 옛날의 통신 기술로는 비싸다 말이야. 예를 들면 너무 늦고 그러니까 아 저런 게 되려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해졌다. 그럼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의료 딜리버리 체계를 바꿀 수 있죠. 과거 같으면
영상을 보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려면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영상의 질이 높지 않아. 그러면은 의사가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HD급 이상으로 이렇게 좋으면 화상이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가면 원격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 넌 당신 혈색이 어떻다.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던 게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불가능하던 것이 쉽게 가능해졌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고 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진짜 화질 문제 때문에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도 이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그랬고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봐야지만 아까 혈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지 살아있는 표정을 직접 할 수 있는데 체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5G 이후로 이제 화면이 엄청 좋아지면 진짜 마치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우리가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HD 클래스의 화상 회의 시스템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통신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 거지. 이걸로도 스마트폰으로도 하려면 통신이 가능한 것만 아니라 통신 비용이 싸야 되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시대로 됐고 또 동시에 영상이 많으니까 영상의학이 발달돼서 영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원격에서 진료하려면 그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끄집어다 보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많은 영상 데이터를 쉽게 보낼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네네. 얼굴도 보고 자료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 맞으면 어떤 이제 정책적인 결정만 남았지 네. 이제 실제 그런 환경은 이제 충분히 갖춰졌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확 바꿀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마냥 현재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의료 체계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방법과 그런 체계를 아주 바꿀 건지 지금 뭐 현재 이제 의료 체계는 이제 저렇게 환자하고 그 다이렉트 컨택이 오로지 대면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비대면 하려고 그러면 안과는 묻자 지금. 예, 안과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 예, 사실은 그 동안은 이제 의료가 네. 환자와 닥터 사이에서 생기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쓸데없는 건 안 됩니다. 예,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중간 비용이 유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게 각 나라마다 다 큰 문제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경제 원리상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네, 네. 가급적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농산물 농민하고 소비자 사이에 너무 중간 유통 마진이 크면 서로 안 좋듯이 네, 유통 마진을 최소한 저는 지금 이거를 네. 기술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경영 입장에서 보면 네. 경영을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국가 경영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국가 경영 입장에서 보면 이 어차피 이게 리소스라고 그러죠. 리소스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소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사도 리소스 중에 들어가고 네. 또 병원도 그렇고 또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돈도 그렇고 다 이게 국가가 갖고 있는 리소스거든. 네. 그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의료 경영 그러니까 국가 의료 경영 입장에서 네. 네. 맞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공유 경제니 뭐 이런 게 많아서 공유 주방 이런 거 나왔는데 의료계는 왜 그거를 적용을 못할까? 예. 예를 들면 왜 병원마다 엄청난 시설을 다 예. 따로 갖고 있어야 되냐? 예를 들면 그러면 공유 주방하듯이 어떤 심장 수술하는 어떤 병원이 있으면 그 몇 군데 있으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의사하고 환자가 뭐 미국 같은 데서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그 공유 그 맞으면 수술실에 가서 한다든지 아까 안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의료 체계가 국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네. 가장 효율적이냐. 근데 지금은 네. 내가 보기에 조금 그런 고민들이 좀 적다. 왜냐면 요새 뭐 문 의료계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 케어 뭐 그렇죠. 이러는데 예. 문 케어 이러면은 아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면 아 지금 의료보험 저기 저, 그 카버리지가 67% 뭐 이런데 이거 10%까지 올리겠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진짜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환자부터 저기 뭐 잠깐 들리는 이런 환자까지 이렇게 쭉 있으면 진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어디다 투입을 하는 어느 정도 투입하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뭐 2인 환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왜 돈 많은 사람만 2인 환자 뭐 1인실 2인실 쓰냐. 그러니까 2인 환자까지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해주겠다 이런 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근본적으로 의료 수혜자들 의료 수요자들한테 이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국가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 방송 천재 뿌잉님 뒤에 사진은 그 안과용 로봇 개발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백내장 수술하는 장면인데 이 수술 장면에서 어떤 도구가 수술 도구가 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인공지능끼리 경쟁을 해서 챌린지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원격 수술을 하기 위한 로봇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 일종의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과마다 아주 다르게 또 피부과 같은 데도 다르고요. 이제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환자의 눈의 어떤 각막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 도구를 결정할지를 예, 인공지능이 판단을 예, 해준다는 거니까. 이건 야. 스크럽 하는 널스 수술 도구 집어주는 소장은 외과의사한테. 네. 나는 김홍진 예. 전 대표님께 예. 좀 제가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예.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소스들이 이제 국가 경영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이래서 수술 하나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이지 우리는 수술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심이 국가 경영에서 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환자 입장에서 먼저 이걸 좀 뭔가 해볼 거냐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은 환자 중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뭔가 공유 경제가 도입되려면 이제 이게 경영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면 의사 네 의사 한 명에 간호사 두 명에 또 어시스트 하면 총 네 명이 하는 네 명이 들어가는데 해봤자 1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 다 인건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 네. 공유 경제 이게 네. 좀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맞으면 이렇게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그 환자만 생각을 하면 저는 환자만 생각해서 지금 예를 들면 아 이거 뭐 아까 얘기한 70% 늘리자 이런 네, 결정을 네, 하면 네. 그러면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자연 순리적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의료를 진료 체계에서만 보면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어차피 병원이라고 하는 건 경영체예요. 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환자한테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하라고 만들어놨어도 국가가 이게 경영체가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의료체계를 너무 과다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기자님 얘기하신 쪽으로 막 드라이브를 요새 보니까 하는 것 같아 내 보기에는 내가 그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듣는 거로 보고 내가 경영자로서 보면 그래.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병원들이 바뀌어가고 있어. 아 이제는 페이션트를 보는 것 같고는 병원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리고 또 초짜 의사하고 경륜이 많은 우리 이박사님 같은 사람하고 이게 뭐 맞으면 이게 차별도 별로 안 하고 특진도 못하게 하고 뭐 이게 공정하지 않다. 뭐 그 의사는 의사지 무슨 30년 된 의사하고 뭐 2년 차 의사를 맞으면 특진을 해갖고 차별 두냐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네. 아니, 그래 그러면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그리고 병원들이 뭐가 되냐면 아 그러면 우리는 환자 보는 것보다 연구 쪽으로 가자 차라리 연구해서 의료 산업을 일으키는 쪽에다가 가자 그러니까 돈의 투자를 연구 쪽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환자 투자는 안 해 예를 들면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내가 보니까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도 봐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던 저 중간 하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내가 보니까 보이더라고. 내가 IT 분야에도 국가 사업하고 민간 사업이 있잖아요. 국가 사업은 돈 벌기가 어렵게 돼 있어. 왜 돈을 안 줘? 조달이나 뭐 이런 데서. 어? 네. 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 IT 회사를 운영해 보면 국가 사업은 적자에 가까워요. 적자예요. 그럼 뭐냐? 민간에서 벌은 돈으로 메꿔야 돼. 근데 병원도 제가 보기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슷해요. 왜냐면 의료보험으로 나오는 거는 의료보험 여기 심평원에도 계셨지만 아예 후하게 안 줘. 그러니까 뭐 깎을 거 다 깎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의 카바리지가 많으면 그 돈 받아갖고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다 뭐라 그러지? 과다 검사라라 뭐 이렇게 비보험 청구하고 비보험 청구 부분을 병원은 비보험 부분을 늘려서 이거를 메꾸는 그런 형태의 경영을 해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비 비싼 거 많이 사다가 그래서 과잉 검사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CT도 많이 찍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자꾸 그런 거는 경영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것만 하고 왜 병원이 그렇게 하냐. 아,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보고 병영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자세히 파악해야 되고 병원도 병원 종류에 따라서 이게 암을 하는 병원인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봐요.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막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국정 교수가 난리 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외상센터 이런 게 막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막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나왔어. 아, 큰 이게 사고가 당했을 때는 직접 외상센터로 헬리콥터로 나는 거하고 한번 병원을 거치는 거하고 두 번 거치는 거하고 퍼센테이지가 생존율이 확확 떨어진다 하는 게 나왔어. 그렇게 보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다이렉트 딜리버리 해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그거는 그건 뭐 예외가 없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국가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예산도 주고. 근데 실제 현상은 어때요? 외상센터 지금 허가받은 데도 세 군데나 지금 못 열고 있어 지금. 왜? 의사들이 안 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의사들이. 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의사도 다 똑같은 월급을 받을 게 아니라 경륜이나 또는 실력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실력이 있는 경영자고 실력이 없는 경영자에서 월급이 달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의사는 모든 의사는 월급이 직급으로 따져갖고 뭐 다 똑같아 이러면 누가 그거 힘든 거 가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상센터에 가서 힘들게 의사들이 안 가. 그러니까 허가받은 병원도 외상센터를 못 열고 있어. 금년에 내가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웃기는 게 저렇게 엉터리로 예산 그 정부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중에서 보면 외상센터 예산을 작년보다 깎았어 오히려. 왜 깎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외상센터에 해당된 예산을 다 못 썼어. 아, 작년에 불용 예산이 됐구나. 불용 예산에서 예산이 남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보다 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시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외상센터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돈만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적정하게 더 애쓴 것만큼 야근한 것만큼 너는 왜 주 52시간만 일하지 밤새고 일하냐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더 치르게 만들고 그렇게 일하는 의사한테는 차별화하고 그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경륜이 더 많은 의사는 대우를 더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야지 종합적으로 유지가 돼.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 뉴스 들으면서 참 웃기고 앉았다 내가 이렇게 그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자루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건 잘 봐야 돼. 저는 그래서 AI를 진단하고 뭐 진료하는데 AI를 할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 행정하는데 정책 결정하는데 아니면 저기 의료보험 네. 하는데 거기다 AI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레베카님 동네 상가병원. 레베카님께서 네. 동네 상가 보면은 생기는 이 병원이랑 학원이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쵸, 저것도 예, 저거랑 예. 똑같아. 저 중소 상인들 예, 하는 거랑 신용 불량자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 의사도 예, 그게 이제 현실이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통병이 많다 보니까 이 동네 상가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역세권 같은 데다가 개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 수를 많이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데는 또 렌트비가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 상당 부분이 아마 그 조물주 밑에 계시는 건물주께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것도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상가에 보면 병원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조금 아파트 상가에 보면. 네네. 그거 보면서 저는 저 또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공공기관의 공간 혁신도 하고 뭐 네. 공유 이런 거를 좀 추구 맞으면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거를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룰을 정해 갖고 그 병원들이 대기실은 다 공동으로 쓰게 어떻게 만들면 네. 어떻게든지 임대료가 높다고만 컴플레인하고 망할 게 아니라 임대료가 높은 거를 대응하는 뭔가를 좀 시스템을 자기들이 네. 고민하면 좋을 텐데 저 식당들 마냥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대기실 같은 걸 좀 공유한다든가 주방을 공유한다든가 주방 공유하는 네. 식으로 네. 요즘 공유 사무실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썸씽 의사들도 네. 다 가서 뭐 치과, 소아과 뭐 이렇게 다 병원들이 한 그렇죠. 상가에 네. 있는데 그거를 따로 다 그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네. 코스트를 네. 줄이는 그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인다이렉트 간접 비용을 고정비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트. 예. 근데 이제 제 진료실이거든요. 저 현재 제가 저런 스타일의 진료를 합니다. 근데 환자가 없네요. 상담을 하죠. 여기 있잖아요. 저 내 핸드폰 속에 이분이 제 환자예요. 저 여기 있고. 예. 아, 환자 진료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요. 괜찮습니까? 뭐 이거 문제 있죠. 근데 이제 제 핸드폰이 아니고 자제분 핸드폰이라서. 아, 환자의 자제분이.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네네. 대구에 계신 분인데 못 올라오세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 와서 저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화상 통화 해보라고. 세상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아니 거절을 하셨는데 그냥 억지로 탁 던져준 거예요. 그게 하루에도 한 대여섯 건씩 진료하는데 발생하더니 요새는. 점점 들어서 한 10건 하는 날도 있어요. 야, 그냥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지금. 그걸 껌껌이 처방을 해주죠, 아들한테. 아들이 와서 약을 타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네네. 아들이 요새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어머니 상태를 잘 몰라요, 아드님이 오셔도.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상태를 잘 모르는 아드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아들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직접 일종의 대면이죠, 화상 대면이지만 그 변비가 있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의료 토탈 코스트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심장병원에 가면 한 번은 메인 닥터가 보고 한 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후배 닥터. 이제 후배 닥터가 그냥 처방만 해줘요. 옛날에 이런 거 보고. 근데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리소스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리소스를 이렇게 리모트나 하든지 비용을 적게 투입해도 되는 부분하고 아예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그렇게 굳이 그게 코스트가 그리고 병원만의 코스트도 아니에요. 국가만의 코스트가 아니라 개인이 저 신안에서 온다 그러면 병원에다 내는 돈만 병원비가 아니라 그 교통이나 숙박 시간까지 다 코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국가적으로 토탈로 코스트가 적게 들어갈 부분과 코스트를 많이 써서 해야 될 부분과 그걸 좀 구분해 가지고 코스트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까 외상센터 같은 거는 코스트를 많이 써서 하도록 의사한테도 더 많이 뭔가 투입하고 장비도 투입하고 헬리콥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 빨리 털어버리도록 뭐 그런 체계를 그래서 제가 의료계 딜리버리 체계를 완전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거를 그냥 뭐 아
이 기술을 해서 지금 이 교수님 하나로 뭐 암 진단을 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료 딜리버리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고민을 누군가가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범 사업인데 미국에서 이 드라이버리스 카예요. 아, 네. 네, 이 이제 카가 집 앞까지 갑니다. 요청하면 그럼 이 환자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슨 칸가요? 드라이브 저 아, 자율주행 자율주행자 네. 그럼 엑셀을 찍어. 그러면 이 안에서 의사하고 폴스 컨택을 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안에서요? 네, 폴스 컨택을 해서 이제 그냥 간단히 처방만 받을 일이면 이렇게 처방전을 받고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네, 이 차가 그대로 드라이버리스 카니까 입력된 대로 이 의사한테 환자를 딜리버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와, 네. 이거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와. 이게 저것들이 뭐냐면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국가의 딜리버리 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딜리버리하는 그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이 분리되어 있는 과별로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부분의 병을 어떻게 좀 더 잘하냐 이런 연구만 했다면 뭐 의료 행정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뭔가가 지금은 더 심각한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난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만 핑계 아니라 저런 의료 경영, 의료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능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을 거기다 갖다가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이거 벌써 이제 헬스케어의 우버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주 요새 주가가 막 올라간 회사예요. 텔라덕이. 텔라도. 이거 완전히 스마트폰 진료 회사입니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 스마트폰도 쓰고 아까 공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블락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적용하니 말하니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18% 의사가 의사 스스로가 지금 인공지능 오면 안 된다. 확산 방지 노력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원격 진료 이런 것도 못하게 하지. 영리법인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사실 영리법인 못하게 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누가 냈느냐에 뭐지 어차피 영리가 안 되면 병원이 영리가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어차피 지금도 어차피 영리하는 거지 지금도. 네. 예를 들면 영리가 없는 병원이 어디 있어 지금.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것도 국가 예산을 대주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그 인칸과 저기 익스펜스가 있는 거지. 네. 어차피 영리라는 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네. 우리는 못하게 돼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트랜스폼 해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가 정치권에서부터 뭐 국회에서부터 뭐 시민단체부터 전부 다 그 물결을 막는 그런 상태라는 거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은 저렇게 그 딜리버리 체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에 계시는 의료 기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제도 너무 좋다고 의료보험제도 단일 의료보험이고 싸고 합리적인 그런 이제 그 털에서 뭔가를 해야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무튼 그 제가 미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 동료가 그 모텔에서 자다가 배드버그에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여기 가지고 피부가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막 점점 커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그 지역의 로컬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 처방전 받고 다시 이 처방전을 가지고 월마트나 아니 그 뭐죠 웨일그린 그런 쪽에 가서 약국 가서 다시 처방전을 약을 받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봤거든요. 일단은 그 로컬까지 병원까지 가는 데만 1시간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상담받고 한 30분 상담은 길게 했어요. 30분 상담받고 오니까 비용이 100달러 들었고 또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을 또 가는데 그것도 한 2,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약국에서 이거 저 처방전 가지고 약을 또 타는데 때 드는 비용이 200달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00달러 들었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걸 똑같은 것 같아. 제가 그때 단톡방에 제 친구들 피부과 의사들이 있어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요거는 어디 약국 가서 그냥 일반 약품이니까 처방전 없이 그냥 어디 사라
그걸 끝이에요. 예, 예. 시간 세이브 됐죠. 예. 또 비용 세이브 되죠. 그런 겁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적인 경험인데 제가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다 다락기가 나왔고 아주 이거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눈 그래가지고 병원 어디 찾아서 갔는데 한 시간 반을 운전해서 갔어요. 그 병원에. 근데 가 연고 하나 주고 말더라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판단하는 그러니까,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걸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떤 의사하고 내가 이걸로 할 수 있었으면 그거 해가지고 아 그 저 가서 무슨 연고 사서 해라 이렇게 한번 깐데 됐을 건데 얼마나 고민하고 그러고서 300불인가 냈어.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고색 차이님께서 영리병원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가 어떻게 아, 영리병원 쉽게 얘기하면 주식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쉐어홀더 주주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긴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영리병원 그거 안 나눠주고 공익재단으로 다시 쓰면 재단 다시 들어가면 재단으로 되면 비영리병원 그 차이지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삼성이니 예를 들면 뭐 아산이니 이런 데가 결국은 병원으로 영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재단 형태라서 영리법인으로 안 불리는 거예요. 그건 재단이지. 뒤에 이제 사진이 이제 필팩인데요. 최근에 아마존이 인수했거든요. 이게 약을 갖다가 집 앞까지 딜리버리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인프라 다 있잖아요. 마켓 커리도 있지, 아, 쿠팡도 있지. 여기다 약만 딜리버리 하면 얹히면 될 것 같은데. 약사들이 안 돼요. 예. 아,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진짜 편리하네요. 예. 가만히 있으면 집에서 약이 들어온다니까 처방받은 약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프리카를 돕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기관들이 돈을 모으잖아요. 여러 가지 기부 받아갖고. 근데 사실은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평균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는 돈이 20% 정도밖에 안 된대. 80%가 딜리버리를 하는 여러 가지 뭐 코스트야. 그러니까 저런 것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의료를 위해서 쓰는 거를 실제 환자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어떤 밸류가 있다면 그 약이 됐든 뭐 의료 행위든 뭐가 이게 가급적이면 여기에 코스트 포션이 커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 보험이니 뭐니 이런 예를 들면 서비스 코스트의 부분이 훨씬 큰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예 근본적으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그런 지금 5G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사실 모든 백화점 이런 데가 좀 축소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안 사니까 옷만 입어보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직구 시대잖아요. 다이렉트 구매 시대인데 다이렉트 퍼체싱을 벌써 이미 지금 백화점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터들도 이렇게 그 다이렉트 직구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메디컬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게 학원 강사 같이 되는 거야. 이거 어디 이것도 미국입니까? 미국입니다. 또? 미국 엄청 발전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국 싫어하지. 또 얘는 치과 이 사람은 이제 치과 의사인데 마케팅을 어디서 주로 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소문을 모집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고 있어. 이미 다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플랫폼이 있으면 이렇게 의사들 나오시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의사 경력 다 확인하고 뭐 결과 확인하고 아 이분이 좋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 직구하고 딱 이분 누르면 다이렉트 컨택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의사 그냥, 마케팅도 일종의 필요한 시대로 바뀌고 마케팅 방법도 이제 바뀌는 아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비용 아니, 누가 만들든 어쨌든 간에 뭐 근데 그걸 뭐 처음에 의료보험 공단이라는 걸 만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바꾸는 건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미 다 인프라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각종 페이 시스템 지금 직구랑 마찬가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직구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뭐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영리 법원도 못 하게 영리 병원도 못 하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저렇게 되면 사실 이제 초탈 경영에서 보면 돈을 후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면 그래야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받을 수가 있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직구하듯이 다 외국에 가서 병을 치료해버리면 하이 밸류가 있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의료 행위는 외국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토탈 그 경영 입장에서 보면 평범한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원격 진료나 이런 거 다 연관돼 있어요. 이제 제 말씀은 이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도 점점 이제 국적 없는 의사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 번역기, 예, 이 그러니까, 번역기가 점점 예. 발달하니까 이 굉장히 언어 장벽이라는 게 그동안에 의료의 장벽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각종 페이 시스템이 아주 투명하게 그러니까 예, 의료행위를 예. 외국에 산다는 거야 예, 그래서 외국하고도 다양하게 그래서 국적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면, 하고서 실제로 예. 또 갈 수 있어 예. 가서 뭔가를 하고 지금 일본이 저거 뭐라지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니까 일본 가서 하고 오잖아요. 예. 이러면 그렇게 고부가 가치 있는 의료행위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턱을 낮춰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뭐 벌써 이렇게 뭐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예, 메디신 쇼핑에 대한 거. 뭐 생각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 뭐라 할지 그거 예. 이렇게 그 연명 치료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수사이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위스 같은데 병원도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의료 분야의 이렇게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예. 철학부터 의료 델리버리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이런 리소스 얼로케이션 이 자원 의료 자원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 뭐라지 행정 코스트를 줄이는 거 실제 의료 행위의 코스트를 이 부분을 포션을 늘리고 나머지 이렇게 행정 행위나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다 돌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아주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 사실은 재벌급이든 돈 많은 사람은 한국에 암 치료 안 하잖아요. 외국 가서 암 치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고부가 가치 환자들을 잡아야 되는 거지 거꾸로 예. 따지고 보면 밑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의원은 비영리 재단 소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애당초 재단 소속이 아닙니다. 의원은 그냥 개인이 개업을 하면 의원이죠.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제 개원 의원이 이제 투자를 못 받는 거죠. 투자 예. 받아서 이걸 또 그걸 또 병원의 예. 어떤 하드웨어적인 투자해서 더 크게 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사실 영리 병원인데 의원도 영리 비영리. 병원인 거죠. 이제 비영리에 속해지만 재단은 아니고요. 예. 저런 것도 많지. 프랜차이즈도 또 뭐 제약이 있고. 그것도 제약 뭐. 못하게 돼 있죠. 프랜차이즈는 1인 1개소. 병원 프랜차이즈도 예. 못하게 예. 돼 있는 거야.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난 병원 분야에 있는 사람 아니지만 저기다 뭐라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의사가 진료 행위가 있는 반면에 마케팅을 포함해서 매니지먼트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 매니지먼트 부분은 공동으로 하고 의료 진료 행위만 따로 하고 이렇게 가야지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사실은 환자한테 돌아가는 베네핏도 더 많아지는 거지.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병원의 원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생각들이 막 있어갖고 네. 이제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환자실 사망률이 높다는데요. 그건 이제 일률적으로 그렇게 중환자 사망률 이렇게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환자 사망률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진료 전달 체계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예. 좀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우리나라의 중환자 사망률을 엄청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것도 저기 외상 당했을 때 그런 외상 센터 얘기한 것만 저것도 중환자 센터가 있거나 네네. 처음에 병원에 이렇게 오는데 걸리는 심장 환자라 그러면 얼마나 이머전시에 대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냐 또는 이머전시로 갔을 때 중환자실에 얼마나 노련한 의사들이 있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실로 보면 중환자실로 딱 가면은 거기에 시니어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면 주니어 의사들이 있으면서 갑자기 주먹 행위도 나오고 막 하는 게 환자들은 화가 나니까 좁히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나는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데다가는 돈을 리소스를 줘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네. 돈을 안 주니까 누가 가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하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인력 부족 문제 뭐 그건 중환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인력은 사실은 부족해요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면 퀄리파잉된 아주 질 좋은 의료를 할 수 있는 휴먼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경제가 발달하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질수록 질 좋은 의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 병원에만 엄청나게 몰려요. 질 그렇죠. 좋다고 판단이 되는 일부 병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5 병원은 예, 예, 예. 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빨리 빼야 되는 거지. 예. 뭐 그렇게 아까 리모트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나라에서 억지로 푸시를 한다고 절대로 그 몰리는 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내 주변에 가도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믿음을 주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인공지능하고 이런 5G 같은 것이 하나의 대안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이 휴먼 의사하고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공지능 보완자가 되는 예. 뭐 시골 의사가 표현할게요. 시골 의사가 같이 인공지능을 쓰면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사하고 거의 대등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몰리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시골에서 예. 안 되니까 주식 투자하라. 시골을 그사람은 그런 설렁했습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 도입된 병원의 그 질 관리 네.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보완이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빅5는 관심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네. 몰려든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네. 그럴수록 그 대등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신뢰를 자꾸 높일 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의학 갖고 보완을 했듯이 이제 인공지능 갖고 보완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예, 예. 특히 이제 피부과 같은 데는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특히 이렇게 패턴 보는 거니까 그렇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이 피부과 의사들이 사실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근데 김 대표님, 우리나라 이렇게 5G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다 돼 있지만 결국 우리는 정책적으로 뭐가 막혀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막힌 거, 이걸 좀 뚫어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막힌 거가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인? 그게 제가 지금 의료 정보로 제가 영국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벌써 네. 십수년 전부터 의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뭐 정보법이 그렇고 뭐 해갖고 네. 그러니까 사실 출발은 거기서부터 되거든요. 의료 정보가 공유가 돼야지 여러 군데에서 다 그걸 보고 리모트에서도 판단할 수도 있고 예. 또 이머전시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에 뭐 혈액 검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깔아놓고 기다려야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머전시 환자가 온다는 것만 벌써 통보를 받으면 그 환자 거를 데이터를 깔아놓고 그 환자가 어디 소속에 있는 환자라도 그게 공유가 되면 아까 그 저기 이렇게 응급 환자 같은 게 구하는 거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5G 통신도 그렇지, 클라우드도 그렇지, 네. 뭐 AI가 그렇지 다 돼 있는데 이게 정치권이나 또는 의사들 자체도 잘 이해를 못 하든지 뭐 하여튼 이런 네. 게 있기도 하고 또 시민 단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왜곡돼 가지고 하여튼 아까 그런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이런 큰 웨이브를 예. 응? 이 게임 체인징하는 이런 물결을 예. 거부하는 예. 얼마 전에 파리 절단 위기에 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군인이 저 이제 국군 수도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됐는데 이송 전에 이제 의무사령관에 소속돼 있는 의료 종합 상황실에서 이 군인 예, 어떤 상황이 지금 어떻고 현재 어떻고 이런 것 원격으로 다 국군수도병원이 미리 다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다 모두 의사들 스탠바이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에 투여됐기 때문에 팔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래서 미리
도착 전에 이 환자가 뭐 미리 어떤 상황이고 뭐가 필요한지를 다 파악하고 다 준비가 세팅되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평상시에 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면 그 질병에 관한 데이터도 이미 다 깔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깔아놓고 있어야 돼. 예, 데스크에 다 갖고 있으면. 네네. 그러면 여러 뭐 근데 우리는 도착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검사를 그때 하는 거죠. 또 CT 촬영해야 된다고 시간 대기해야 되고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저기 응급 환자들 저기가 낫다고 그런 게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지. 데이터 걱정 어떤 분이 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걱정은 걱정인 게 이게 재밌는 작품전 열렸어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아, 네네. 그러니까 공원에 그 침 뱉어놓은 거 담배꽁초 그냥 버린 걸 수거해다가 네. 그 사람 DNA를 추출해 가지고 네. 얼굴을 그 사람 얼굴을 합성해내서 그걸 전시를 했어요. 와. 네, 그래서 아주 쇼킹. 중국에서 했는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자꾸 조금 뭐 조금만 했다가 그냥 네. 얼굴로 그냥 진짜 얼굴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뭐 나와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담배꽁초 주인 얼굴. 아, 근데 실제 그 얼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DNA 정보하고 그 사람의 저기 얼굴 정보가 있으면 저게 그 얼굴 인식 시스템도 원래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네. 저 재밌게도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한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 교수가 했어요. 아. 이 얼굴이 지오메트리잖아요. 아, 그래.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걸 처음에 그 했는데 그 디지털 프로세싱 하는 그 사람이 저런 걸 만드는데 저런 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얼굴 이 얼굴이 평면적인 사진 몇 장만 갖고 저걸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저런 입체적인 얼굴을 그건 이제 이게 그 병원 시스템에 침투한 포켓몬이거든요. 이렇게 해킹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하고 이게 로봇이나 또는 이제 또 뭐 요새 이게 보호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슈, 그렇죠. 네. 사실 그 개인정보법이 우리나라 너무 강화돼서 우리 민간 산업에서는 이런 엄청난 빅데이터를 활용 못하는 것도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좀 봐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깔때기 씌워갖고 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료도 이제 아까 하려고 하다 그 얘기 못했는데 사실은 병 종류마다 진행 방법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어떤 거는 저기 뭐 입원했으면 몇 시간 단위로 막 봐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의료 룰은 맞아 행정 룰은 그냥 일괄적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깔때기 씌웠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걸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그거를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보상법이 통과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네. 패스트트랙이 막혀있나 그것도? DNA 편집을 통해서 세안도 가능한가요? 아까 보셨다네 DNA 정보를 가지고서 얼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만들어낸 얼굴을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경수. 이거 최초로 얼굴 성형을 토탈로 죽은 사람 얼굴을 띄어다가 갖다 붙이는 수술이 성공했어요. 아이고, 솔직해. 예, 그 페이스 업이죠. 네. 영화처럼 된 건데. 예. 이제 DNA로 편집해서 아 내가 오드리 헵번 얼굴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오드리 헵번 얼굴 DNA 좀 빌려다가 해가지고 붙이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좀 끔찍하긴 한데 좀 약간 엽기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물론 이제 총상을 얼굴에 받은 젊은 여자분을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좀 얼굴을 가지고 나가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또 좀 더 극단적으로 기술하고 결합하면 이제 AR 기술이나 또는 마이크로 로봇 기술 이런 거를 하면 의사들이 이제 직접 뭐 이 손을 가지고 우리 이원 박사님 마냥 아주 수술하면서 직접 꼬매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마이크로 로봇이 가서 그 수술하고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이제 마이크로 로봇은 몸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영상을 AR 같은 형태로 영상을 보면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이제 수술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 변화별 게 다 가능하죠. 이제 기술로는 굉장히 가능한 것까지 지금 왔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실제로 이게 로봇 로봇 암입니다. 로봇 암인데. 아
그 한 팔 아니 이게 수술하는 로봇 아니죠. 네. 다 잘 보입니다. 예. 아이고. 예. 그런지 로봇이가 수술할 날도. 네. 그러니까 지능에다가 저런 저기 이 손 재주까지 이제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거의 의사 역할을 네.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포도의 그 껍질을 일부 네. 떼어내서 그걸 다시 꾸며는 네. 건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의들 심장이나 뇌나 하는 명의들은 저 유학 가고 방석 퀼트 하는 것 마냥 수술 바느질 연습하고 그랬었다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지. 아마 로봇가 좀 훨씬 더 잘할 심장 의사들이 네. 뭐 보니까 뭐 왼손으로 아니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두 돈 싸는 그래서 한국 의사들이 심장 수술을 잘한다. 예. 그런데 뭐 저 기계가 다 해버리는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냥 뭐 아이고 밥숟가락 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야, 그 빨리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예, 이제 저렇게 로봇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래도 아직 마지막 장벽이 네. 인간이 로봇을 신뢰하고 자기 몸을 맡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그렇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예. 로봇도 더 많은 신뢰를 쌓아야지 당분간은 뭐 이게 이제 카툰입니다만은 이제 로봇이 잘못 수술을 저건 저 환자도 환자지만 의사가 저걸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게 더 낫다 날가는 것보다 네. 이제 그런 시점이 이제 와야 되는 저는 그거는 네. 그렇게 멀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 로봇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슬레이브 툴이거든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로봇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이제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좁은 자리 수술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신경 건드리고 뭐 예. 하니까 그걸 아주 애큐러시는 예. 사람 손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예. 있지. 왜냐하면 사람 손보다 조인트가 자유롭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 움직이는데 얘는 그냥 360도 움직이니까. 그리고 실수율도 낮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AI를 탑재된 로봇들이 뭐 많이 활약할 날이 AI에다가 저기 로봇이 있고 거기다 데이터가 백업이 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사실 예. 거의 못할 거 없지 이제 예, 조금 더 가면 뭐, 그거를 예, 예. 아까 얘기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얼마큼을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 거고 예. 또 거기에 경영적으로 국가적으로든지 하여튼 그 의료 서비스 딜리버리 코스트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코스트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나는 중소상인들이 뭐 어렵다고 뭐 임대료 때문에 못한다 뭐 카드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뭐 제로페이 하고 뭐 이러는데 거기도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피자 딜리버리 로봇 지난번에 그 이번에 저기 저기다 인수된 그 우아한 형제들 같으면 건국대인가 가갖고 그 학생들 이렇게 뭐 음식 딜리버리하는 시험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 생각에 저기다 인수하려고 그런 걸 미리 발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그런 딜리버리 로봇에서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사람이 딜리버리하면 피자 하나당 5불이 들어가는데 그 딜리버리 로봇을 쓰면 3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걸 1불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게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임대료가 높은 것만큼 또 임대료가 아니고 뭐 주방을 공유해서 쓴다든지 뭐 요새는 사람을 저기 하니까 사람을 줄이는 자동화니 뭐 이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코스트를 낮추는 일을 하고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코스트는 낮추고 음식의 질에 높이는 그런 걸 하는 게 지금 식당은 원래 가야 되는 길이죠. 의료도 마찬가지. 예. 부대적인 비용은 코스를 예, 낮추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코스를 낮추는 거에 여러 가지 기술의 도움을 받고 예. 실제 의료 행위 자체에다가 코스트를 투여하는 예. 그런 경우로 스트럭처를 식당도 병원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코스를 낮춘 것을 식당 주인의 프로피스만 가져가면 안 되고, 환자, 그 식당 손님의 아, 그렇죠. 질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료 쪽에다 네. 코스트를 더 늦춰 하는 건 결국 네. 의료의 질을 본연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네. 가야 된다. 네. 여기에, 환자를 위한 여기에 네. 나머지 저 행정이나 뭐 서비스나 의료 보험이나 뭐 의료 보험 심사한다고 뭐
엄청난 의사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건 좀 예민한 말씀이니까 네. 아니 그런 거는 인공지능으로 잡아내라면 더 잘 집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제 얘기는 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네. 전환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아까 아프리카 도와 아프리카에 도, 저기 자선하는 돈을 하는데 그건 어드민 하는 돈이 훨씬 더 많이 예. 들어간다. 근데 의료 분야도 그런 거는 아니야. 나 의료 수요자로서 또 외부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저희가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하는 겁니다. 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색 장현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셨네요. 아. 네. 네. 아, 오늘 뭐 열변을 듣다 보니 아, 열강을 네. 듣다 보니 이들이 한 시간이 훅쩍 지나갔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이 네.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얘기인데요. 예. 네. 네, 일단은 네, 모시고 뭐 중요한 말씀은 또 혹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와서 또 왔으니까 떠들고 갑니다. 하여간 유통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네, 네. 해서 그 절약되는 비용을 그 실제로 better care 그러니까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들어가도록 하자. 네. 그 말씀이 주제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저기 그 리소스를 합리적으로 네. 어로케이션하는 네. 할당하는 그런 할당하는. 네. 네. 이제 그것이 합리적으로 돼야 또 그게 바로 코스트를 줄이는데 출발점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5G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은 큰 흐름에서 가는 것이고 기술과 예. 공유 경제의 개념을 의료계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예. 예. 그걸 거부하면 예. 우리나라가 의료계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사실은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의료를 수출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는 다른 나라의 이니셔티브를 뺏기는 거죠. 예. 이제 제 진료 모습을 마지막으로 예. 네. 인공 예. 원격 진료가 예. 아니고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그냥 보호자 스마트폰을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장면인데 수술한 다음에 약 받으러 가는 건 저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기 네. 목포에서부터 올라오지 네. 않고 만성병 환자 한 사람 네. 목포에서 올라오려면 최소한 가족 두 명 따라와야 됩니다. 네. 네. KTX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 휴직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분야는 빨리 네. 도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아직 못 정했죠? 아, 네. 할까 말까도. 네. 예. 그럼부터 좋은 주제를 정해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왔다 갑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